1번 오른쪽 그림의 사각형 ABC에서 점 DEF는 각각 세 변 ABBC의 중점이다. 여기에서 핵심되는 말은 뭐냐? 야, 중점. 이게 핵심이야, 핵심. 중점. 그러니까 중점을 연결했다는 얘기지, 중점. 그랬을 때 ABC 넓이가 28제곱센치일 때 삼각형 DEF 넓이. 야, 중점. 결론부터 얘기할게, 결론. 야, 중점 연결했잖아?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했더니 삼각형이 또 나왔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여기 네 개의 삼각형이 다 합동이야. SSS.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럼 아까 전체 넓이 28이었지. 그러니까 다 7777 되는 거야. 7777. 그 그러니까 답이 7. 이건 이 결론이 이건데. 결론. 어차피 시험에서는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이걸 지금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DF의 길이는 BC의 2분의 1이야. 2분의 1. BC 2분의 1. 그러니까 BC는 이게 두 개잖아. 이게 하나라고. 하나.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게 중점 연결했으니까 DF는 AC의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AC는 동그라미 두 개잖아. 동그라미 하나야. 그 다음에 여기 EF는 AB의 2분의 1이야. 중점 연결. 그러니까 AB는 이거 짝대기 두 개잖아. 두 개, 여기는 두 개가 하나. 야, 그러니까 이 여기 네개 삼각형이 변의 길이가 다 같잖아. 그래서 SSS 합동. 이거 알아둬야 돼. 그래서 4분의 1 하니까 답이 7 이렇게 나온다. 자, 2번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BD, DC 같고 AE, ED 같고 BF랑 DG가 평행. 야, 평행 그러면 이제 닮음이 나오겠지. X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야, 이게 평행이네? 평행이 나와버리면은 이게 닮음이 나오지, 이렇게. 요 삼각형 딱 그리면은. 닮음이 나오네, 닮음. 평행이니까. 평행. 그러면은 여기가 1대 2가 되는 거죠, 1대 2. 그러니까 이 길이가 나오네. 8이니까 16 되는 거지, 1대 2. 16. 그치? 그 다음에는 어디를 보냐. 여기를 보는 거 여기를 보면은 이 길이 길이 같잖아. 평행이네. 그럼 또 닮음이 나오는 거지. 닮음. 그몇대몇 닮았어? 이것도 1대 2지. 그 8이다. 여기 얼마가? 여기 4가 되는 거야, 4. 아, 그러면 x 나왔네. x는 16에서 4 빼면 되지. 12. 12. 그래서 x는 12가 된다. 이거 괜찮은 문제다. 그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 D, D, E, EB 길이 같고 AF랑 FC 같다. 그래서 EC가 10cm일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부터 보냐? X 이거 이게 지금 평행이라. EC랑 DG 평행 요거. 아니 어디야? 아, AF랑 FC 같구나. AF랑 FC.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삼각형을 먼저 보지, 이 삼각형. 여기 삼각형을 보니까, 야, 중점 연결했네? D랑 F가 중점이잖아.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은 게. 야, 그러니까 닮음이니까 평행이 되는 거야, 평행. 평행이 돼. 평행이 된다. 그럼 1대 닮았지? 1대 2. 그러면 10이네, 10. 여기 얼마가 돼? 여기 5네, 5. 평행이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보냐? 여기 보는 거, 여기. 여기. 여기를 보니까 요거 평행이었잖아. 평행. 야, 평행이니까 또 닮았지. 몇대몇 닮았어? 이것도 1대2 닮았지. 1대2. 1대2니까 10이니까 10이잖아. 10. 여기 얼마가 돼? 20이 되네. 20. 20. 그럼 x는 20에서 5 빼면 되지. 그래서 15가 되는 거야. x는 15가 되는 거야. 20에서 5 빼니까. 아, 이것도 문제 괜찮네. 이렇게 양쪽으로 닮음을 찾는 거야. 그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D랑 E는 각각 A, B, B, C의 중점이고 P, E는 4cm일 때 AP 길이고. 아,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는 문제다, 이거. 아,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야, 4번. 4번 잘 봐야 돼. 지금 4번에서 이거 지금 AP지? AP 길이고 하는데, AP의 길이. 야, 이 길이. 야, 이거 가지고는 지금 뭐 닮은 삼각형도 안 나오고. 그치?
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요 중점 있잖아. 요 중점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돼. 중점을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럼 중점 연결 정리를 써야 되는데 중점은 그래서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줘야 돼. 야, 이게 좀 어려워. 이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여기다 그 요거랑 평행한 선을 요거랑 평행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평행선. 그왜 평행선을 긋냐?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은 여기 이 평행이 되니까 저기 여기도 중점이 되는 거야. 중점. 그럼 요 길이를 요 점을 F라고 하면은 요 A 저기 F점은 A2의 중점이 되는 거지.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평행하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닮은 삼각형이다. 이게 이제 중요해. 아, 이게 닮은 삼각형이 나오는데 야, 이게 좀 중요하다. 자, 어떻게 나오냐? 이게 이제 닮았는데 일단 닮은 거는 알겠지. 이게 평행이니까 요 억각 같으니까 억각 같으니까 이제 닮음이 나오는데 닮은 건알 거야. 닮았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뭐랑 닮았냐면은 요거하고 요거 두개 닮았다고. 야, 그러면 닮은 건 알겠는데 이게 몇대몇 닮았냐? 이게 중요해. 몇대몇 닮았냐? 지금 그 요쪽 밑에를 보면은 여기는 요거라고 요거 요기대 같대. 그럼 여기는 요거는 2분의 1이겠지. 2분의 1이겠지. 2분의 1이 된다고. 여기가 닮음의 1대2니까. 1대2. 그래서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긴 동그라미의 2분의 1이 되는 거야. 2분의 1. 아, 그러면 몇대몇 닮았지? 나왔네. 1대2 닮았지. 1대2. 야, 이게 중요해. 그래서 1대2 닮은 거. 1대2 닮았어. 1대2. 그러면 4면 여기 2네. 2. 그 다음에 아, 이게 문제 중요. 이게 어려운. 이게 중점이 된다고 그랬잖아. 평행하게 그것은 중점. 그러면은 이 길이 이 길이랑 같아. 여기 길이는 6이 되겠지. 6. 그러면 AP의 길이는 6에다가 2 더하면 되네. 그 얼마? 8cm가 된다. 8cm. 아,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거. 이거 여러 번 봐야 돼.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그다음에 5번. 오른쪽 그림에서 AD랑 DC 길이가 같고 EP랑 PD 이것도 이제 뭐 중점을 연결했네. EC가 18cm일 때 EB의 길이는. 자, 이 문제는 아니 어디냐? EC가 18cm, EB의 길이 EB의 길이 구하는 건데 EB의 길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중점이 이렇게 있네. 중점. 요 삼각형이 중점이 있고 중점.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 중점이 있는데, 야, 우리가 이제 그 중점 연결 정리를 하려면은, 제가 중점 연결 정리는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중점 해서 중점끼리 연결해야 돼. 한개 삼각형에서. 중점끼리 연결하면은 평행이라고. 중점끼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어떻게 되냐. 이 삼각형에서 중점이 나왔다면은 중점이 그럼 18cm 살려야지. 18cm 살려니까 여기다 중점 찍으면 안 되지. 여기다 중점 딱 해버리면 18을 못 살리잖아. 18이 잘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려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중점을 연결해가지고 찍어야 돼.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요쪽 변을 못 살려. 이쪽 변이 잘려 나가니까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중점 연결 정리를 하려면은 요 점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18을 못 살리잖아. 18이 잘리니까 요로 평행선을 긋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선을 연결해 버리면은 되지. 그러면은 요 18cm도 살릴 수 있고 게다가 또 뭐가 돼 버리냐? 여기 삼각형이 합동이 나와 버리네. 이렇게 해 버리면은. 야, 그치. 합동이 돼버리지. 평행선 해버리면은. 합동이, 그냥 합동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EB의 길이 요걸 X라 하면은 대응하는 거, 여기가 X가 되는 거야. 아,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야, 그러면은 이게 그 요거 중점 연결 정리한 거냐.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18-X가 되네. 18-X. 야,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저 18-X 했으니까 중첩 연결했으니까 닮음이 되는 거 아니냐? 몇대몇 닮으냐? 1대2. 1대2 닮음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1대2. 아,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X 대 18-X는 1대2다. 이렇게. 1대2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풀어도 돼. 어떻게 푸냐? 여기가 X니까 여기는 뭐가 돼? EX 되는 거지, EX. 이렇게. EX. 이게 더 낫겠다. 1대2니까. 여기가 X가 되고, 여기 EX. 그러면은 X랑 EX 더하면은 X에다가 EX 더하면 얼마가 돼? 18cm 되는 거지. 아, 그럼 3X는 18. X는 얼마? X는 6이다, 6. 이게 더 낫네. 여기 X가 되면은 여기 EX. 6. 그러면은 6cm. 3번. 그 다음에 6번. 오른쪽 그림에 사각형 ABCD에서 ABCD 같고 점 PQR은 각각 AD, BC, AC 중점일 때 삼각형 PQ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여라. 뭐이 문제는 이렇게 어렵지 않네. 예, 어렵지 않네. 자, 이게 뭐가 되냐면은 지금 PQR이 이게 중점이라고. 중점. Q도 PQR이 중점이야. 그러면은 Q 중점. R 중점. 야, 그러면은 이게 중점끼리 연결했잖아. 아니, 아, 진짜. 그러면은 저기 Q 이거 중점끼리 연결, 중점끼리 연결. 그럼 중점 연결 정리. 중점 연결 정리니까 PQ의 길이는 요 놈의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 놈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야. 저 놈의 2분의 1. 그다음에 여기. 야, 요 놈도 중점끼리 연결했네. 그러면 요 놈의 2분의 1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야, 그러면 길이 같아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 길이랑 같아지네. 그 무슨 삼각형이 돼?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게 등변 사다리 꼴이니까. 요길이 요길이 같으니까.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번. 오른쪽 그림 같은 등변 사다리 꼴. 아, 등변 사다리 꼴. ABCD의 네 변의 중점을 각각 PQRS를 할 때, AC가 10cm일 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나오면 좀잘 봐둬야 돼. 중점. 중점 뭐라고? PQRS 다 중점이야. 야, 일단 이 등변 사다리 꼴의 성질이 중요하지. 등변 이게 이제 등변 사다리 꼴이야. 등변 사다리 꼴에서는 요 변의 길이 아니 그 변의 길이가 같지. 등변. 그래서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같다고. 등변. 두 번째, 밑가에 같아.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아. 세 번째,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야, 이게 등변 사다리 꼴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PQRS가 그럼 중점을 다 찍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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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중점끼리 연결했네. 중점끼리. 그럼 이게 10이라며. 그러면 중점끼리 연결했으니까 이거 5가 되고. 그다음에 아, 여기도 중점끼리 연결했네. 그게 10이라며. 여기 얼마가 여기 5가 되는 거야, 5. 그다음에 야,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 등변 사다리 꼴은 대각선의 길이 같다. 이것도 10이 되는 거야, 10. 10이 되니까 이거 얼마? 이것도 5가 되는 거야. 그 여기도 얼마? 여기도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레 길이는 5, 4개네. 그 얼마가 되는 거야? 20cm. 우리 예전에 배웠지. 등변 사다리 꼴의 중점을 다 연결해서 그리면 뭐가 나온다? 마름모 나온다. 그러니까 마름모 형이 마름모. 마름모.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의 4변의 중점. 중점이 뭐라고? PQRS라 할 때, 야,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나오냐?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연결하면은 평행사변형이 나와. 직사각형은 마름모가 나온다. 마름모는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게 등변 사다리 꼴은 뭐가 나온다? 마름모 나온다. 이게 가장 중요했지.
그 다음에 아무 사각형. 그냥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뭐 평행사변형 나와.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에 중점 연결하면 평행사변형 나와. 그러면은 이거는, 아, 이거는 그러면 직사각형이야. 이거 그냥 해도 되겠다. 직사각형. 이거 직사각형 넓이. 그럼 이게 다 중점이라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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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그러면은 이게 16이니까 8이네. 8. 그러면 이게 14니까 7. 그러면 8 곱하기 7이니까 56. 답이 4번.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야, 중점. PQRS. 이건 그냥 사다리꼴이지. 아니, 사다리꼴인가? 이건 그냥 사각형이네? 아, 그, 아무 말 없지, 이거. 아무 말 없지. 아무 말 없다. 그 아무 말 없으면은, 이거는, 저기, 아무 말 없잖아. 아무 말 없는데 중점 연결하면은, 이거는 평행사변형 나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아무것도 없는 사각형. 사다리꼴도 아니고, 사다리꼴 연결해도, 등변 사다리꼴 연결하면은 말은 먹어도, 그냥, 근데 그냥 사다리꼴 하면은 평행사변형이고, 그냥 사각형을 중점 연결해도 평행사변형이야. 그러면은, 뭐가 된다? 이 평행사변형이라고, 이게. 그러면은, 1번. 두 대각선의 길이 서로 같다. 아니지.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길이 같지 않아. 그 다음에, 2번. 대각선의 길이 서로 같은 건 직사각형이지. 그 다음에 2번.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은 수직이 등분. 이건 말은 뭐네? 아니다. 말은 뭐. 3번.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맞지? 그 다음에,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평행사변형이다. 아니지.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면 이건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 자, 그 다음에 5번. 둘레 길이가 22cm다. 둘레 길이 볼까? 그러면은 이게 P, Q, R, S가 중점. 중점을 딱 연결하면은 요놈의 길이가 반이지. 그러니까 12의 반이니까 6이다. 6. 6. 그러면 여기도 6이 되겠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중점이잖아. 그러면 요 놈의 길이의 반이지. 그러면 10이니까 5. 여기도 5가 되는 거지. 5. 그러니까 6, 5, 6, 5. 이게 둘레 길이다. 22. 맞다. 답이 3번, 5번. 3번, 5번이고. 그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랑 BC가 평행인 사다리꼴 ABCD에서 점 MN이 각각 ABDC 중점. M하고 N이 중점이라고 그랬어. 중점. 그 다음에 18cm, 13cm 때 X를 구하면. 그러면은 MN이 중점이다. 중점. 중점. 중점이다. 그러면은 이게 사다리꼴 알죠? 사다리꼴. 사다리꼴. 요거랑 요거랑 평행이라고. 평행. 평행이다. 근데 요 평행인데 여기 중점, 중점을 딱 연결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평행이 되겠네. 이렇게 평행이 돼. 중점 연결해서 평행사변형. 아니, 평행사변형에서 사다리꼴에서 중점. 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 여기가 이제 평행이 되는 거지, 평행이. 이렇게 평행이 되면 여기 중점 연결이 되는, 중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18cm니까 여기 얼마? 9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9. 여기 길이가 나오네. 여기는 13에서 9 빼니까 4네, 4. 4. 그 다음에 이쪽을 보는 거지, 이쪽. 이쪽을 보면은, 야, 이게 평행이 되는 거네, 평행. 평행. 그러면은 중점 연결했으니까 여기 8. 그 답에서 8cm. 3번이다, 3번. 3번. 이렇게 푸는 문제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오른쪽, 아, 5번 중요 문제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다리꼴. 사다리꼴에서 M하고 N이 중점. 야, M하고 N 중점 나왔어. 그 다음 10cm, 14cm일 때 XY 값을 각각 구하여라. 야,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이고, 야, M, 이거 M하고 N이 중점이다. 중점. 자, 그러면은, 요렇게 중점을 찍었으면은 평행이 나오는데, 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나오네. 여기. 짠. 이거. 그 여기가 나오지, 이 길이. 그 얼마냐? 10의 반이 되는 거지. 5. 5가 된다, 5.
여기도 나오겠네. 여기 요쪽을 보는 거, 요쪽을. 야, 요쪽을 봐도 중점 연결 정리. 그럼 여기 얼마가 나? 여기도 5. 아,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아니 잠깐만. 아, 그러면 일단 x부터 구하자. x. 그럼 여기는 14에서 5를 빼면 되지. 4네 4. 14에서 5를 빼니까, 그렇지? 4다. 그래서 x는 4. x는 4가 나오고, 여기 뭐 x 뒤에 센치가 붙어 있으니까 x는 4만 쓰면 돼. 센치는 굳이 쓸 필요 없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y는 뭐냐? y는 이거 보는 거지. 이거. 요거를 보면은 여기 9잖아. 9. 여기는 18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y는 18이 된다. 이렇게. 아, 좋은 문제다. 이거 시험에 날 가능성 높아. 그 다음에 7번. 아,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랑 BC가 편 사다리꼴인데 중점이 M하고 N이래. 그 다음에 8cm일 때 AD 더하기 BC의 길을 구하여라. 자, 그럼 이 문제는 AD 플러스 BC네. AD 플러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 딱 여기 8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을 거야. A랑 C를 연결해. 딱. 이게 좀 공부 좀 하는 학생들 딱 연결해. 이렇게 연결하면 답이 안 나와. 이거 모르잖아, 이거. 모르지. 이것도 모르고 안 나와. 이렇게 연결하면 안 나와. 이렇게 그어놓고 한참 고민 학생들이 있을 거야. 안 나온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럼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이거를 빼야 돼, 이쪽으로. 완전 이렇게. 빼버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 이렇게 하면 여기 삼각형이 나오잖아, 여기. 그럼 이거랑 평행이고 중점 연결했으니까. 중점 연결.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 두 배니까 16이 돼, 16.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요쪽 삼각형하고 요쪽 삼각형이 합동이 되겠지, 합동. 왜냐, 이 길이 같고 각이 같잖아. 뭐 억각이 같으니까 합동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기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고.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AD 더하기 BC거든. AD 그러니까 AD 더하기 BC니까 그냥 이 길이 얘기하는 거야, 이 길이. 그러니까 16이 돼, 16. AD 더하기 BC. AD가 이 길이랑 같으니까. AD가 이 길이랑 같으니까 결국 구하는 게 뭐냐? 이거 되는 거지, 이거. 이거 되는 거지. 그래서 16이 된다, 16. 16cm. 열심히 하자.